자, 호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57쪽 후상국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인물들도 봐야 되겠죠? 궁예도 알아야 될것 같고, 전원도 알아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왕건도 알아야 될것 같고, 신라 말 상황도 알아야 되겠죠? 시험 출제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빈도수는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7쪽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백제부터 보겠습니다. 후백제. 후백제입니다. 견원부터 보겠습니다. 견원이 원래 첫 발령된 공무원 임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금성이에요. 견원의 첫 발령지가 금성에서 근무했다. 금성이 어딘지 모르시죠? 예, 나주입니다. 나주의 옛 지명을 금성이라 불렀습니다. 나주의 옛 지명을 금성이라 불렀어요. 자, 여기 지방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이 해야 할 임무가 있죠? 뭐가 있죠, 임무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국가에 세금을 올려보내야 돼요. 신라 정부에다가. 그다음 국가가 존재하면 뭐가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겠지. 그죠? 네. 군역자를 선발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경주로 올려보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그 당시에 지방관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경주에 왕들이 좀 변변치가 않죠. 그죠? 예. 경주 지역에 왕권이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왕권이 취약해졌어요. 굳이 여기 올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굳이 정부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보내지 않게 되면서 견원이 드디어 나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잡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옆 동네까지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옆 동네가 곧이 동네입니다. 무진주입니다. 무진주. 나주 가보신 분 있나, 혹시? 있어요. 있어요. 나주 옆 동네가 어디예요? 가장 큰 도시? 광역시? 나주 옆에 가장 큰 광역시 도시가 있죠. 예, 여기가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즉 오늘날의 무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있죠?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 더 전진합니다. 완산주까지 가게 됩니다.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나라를 근거하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곧 후백제입니다. 후백제입니다. 최소한 이 지문은 잡아야 돼. 금성, 무진주, 안산주 정도의 지명 정도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후백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 가지 않겠습니다. 출제 빈도수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만 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궁예 가겠습니다. 궁예 갑니다. 궁예는 우리 알다시피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밀려나간 다음에 초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초적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순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수선한 시기에 그 초적 세력들과 힘을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길각, 기원 같은 세력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양길과 기원 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을 배우고 같이 합심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길과 기원 같은 사람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름이 후고구려이겠습니다. 후고구려를 개성에서 건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성 세력이 왕건 세력을, 개성 세력인 왕건 세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개성의 호적이었던 왕건 같은 세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세력을 불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건 세력이 어디를 점령하게 됩니까? 나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나주를. 즉 금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후백제 후방 부분을 빼앗은 거예요. 후백제 입장에서 어떻게 수도를 전주에 잡아놨는데 후방에 적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진 나라가 후백제의 견원의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궁예에 몹쓸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미륵이래요. 자기가 미륵이래요. 이해가요? 미륵이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상한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죽여요. 관심법. 네, 내가 네 마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흑심을 품고 있지. 반란을 깨하고 있지. 아닌데요? 안 통해요. 야, 저자를 바로잡아서 고문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이게 돼요. 하물며, 좀 더 오바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죠. 왕비도 죽이게 돼요. 죽인 이유는요, 나 몰래 너 바람 피고 있지. 왕비가 바람 필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떤 강큰 남자가 왕비하고 이렇게 연애하려고 하겠어요? 죽을 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방송 끝나고 물어보세요. 입소 끝나고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잔인한가요? 물어보고 그때 얘기 드릴게요. 차마 방송 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얘기할 수 없어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려요. 왜? 어머니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 너도 한 패지? 너도 한 패지? 죽여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궁예는 이런 관심법이다, 미륵이라고 자처하게 되면서 혹세무민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들이죠. 부인 죽이고요. 아들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타가 호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호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게 호족들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호족 합의체에 보면 되거든요. 호족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호족들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족들에 의해서 궁예는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호족이었던 왕건을 추대하게 됐습니다. 왜? 왕건이 그나마 추대된 이유는 호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어떤 정책을 잘 펼칠 것 같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호족들이 추대해서 왕건이 왕이 됐습니다. 자, 궁예는 쫓겨나기 전에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철원으로. 철원으로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호도 바뀌죠. 예, 후고구려에서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예, 이런 식의 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라 이름도 바뀌고 수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호족들의 추대에 의해서 다시 왕건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왕건은 그 나라 이름을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국호를 고려라고 칭했다. 연호를 하늘에 줬다.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수도도 여기 철원에서 어디로? 개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다. 이게 궁예의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건의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예, 경원, 그 다음에 왕건의 얘기까지 이 정도까지 짧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깊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158쪽에 박스 한번 보시죠. 후고구려 국호 및 연호의 변천,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의 발전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삼국이 고려로 건국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봐보시죠. 보고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원이 완산주에 도읍을 했다. 전주죠, 오늘날에. 여기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그 다음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했다.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후백제 건국이 좀 빠르죠?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이 918년. 이건 암기돼야 돼. 고려 건국 918, 이건 암기가 돼야 돼.
그리고 발해 멸망 920년. 이것도 암기돼야 돼. 이것도 암기돼야 돼. 그다음에 공산 전투 별표합니다. 암기 코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안동 밑줄 동그라 별표합니다. 그다음에 운주성 전투, 충남 홍성의 운주성 전투. 그다음 신라 멸망 935년, 그다음에 후백제 멸망이 936년입니다. 936년입니다. 자, 거기 1, 2천이라는 단어의 밑줄 그어봅니다. 1, 2천의 단어를 밑줄 그어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160페이지 봅니다. 자,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 과정에 전쟁 순서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암기 코드 잡아드릴게요. 간단히 해결할게요. 이렇게 암기 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나주 공고, 고등학교입니다. 나주 공고에서 운 좋게 일리 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나주 공고에서 운 좋게 일리 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쟁 순서를 가끔 물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주는 오늘날 어디죠? 금성입니다. 잘라봅니다, 이거. 공산 전투입니다. 공산. 공산 오늘날의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견원이 신라의 침략에서 경해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합니다. 결과적으로 후백제에서 신라가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때 후고구려 애들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까지 내려오게 돼요. 후백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왜? 신라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들이 선점하고 싶어서요. 근데 후백제 먼저 선점해버렸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까지 옹립했잖아요. 그래서 대구 팔공산, 이 공산에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때 왕건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포위됐어요. 포위되자 그 희하에 있었던 신숭겸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왕건이 옷을 바꿔 입고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기적적으로. 근데 이때 자기 최충신이었던 측근이고 충신이었던 신순경을 포함한 8명이 전사를 하게 돼요. 신순경을 포함한 8명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이 대구의 공산이 8명이 전사됐다 해서 훗날 명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팔자를 붙여서 그래서 요즘에 대구 팔공산이다 이런 지칭이 유래가 이렇게 여기서 유래됩니다. 대구에 가장 유명한 게 팔공산이죠. 팔공산입니다. 이게 공산 전투입니다. 고창전투입니다. 고창전투. 고창전투는 옛 지명입니다. 요즘의 고창은 전라북도에 있지만, 이때의 고창은요,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안동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안동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주성입니다. 이거 오늘날 홍성입니다. 충청도 홍성에서 운 좋게,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옛날에 경북 선산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구미가 돼가지고 구미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요거 가끔씩 출제가 된다고요? 예. 암기할 수 있겠죠? 나주 공고에서 운 좋게도 일리 있는 전투가 있었다. 예,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 코드 잡으셔가지고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왜? 어차피 우리 시험용을 공부해야 되는 것들, 학문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요건, 요 부분에 한해서는 암기 코드로 잡을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자, 160쪽이, 160페이지 패스. 160페이지에 박스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낸거 있어요. 나주 점령 있죠? 왕건의 나주 점령.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점령을 합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가 후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후백제, 신라. 자, 대부분이 후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게 된다면 육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왕건은 이쪽에 해상 세력이에요, 서해안에. 배를 잘 이용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방을 치게 되는 거예요. 수군을 이용해서 여기 오늘날의 나주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때 나주를 점령할 때 여러분들 전설적인 일화가 있죠. 나주를 점령하고 말을 타고 행진하죠. 나주시를 가는데 이때 갈증이 나서 여기 우물가에 물을 기르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요구합니다. 낭자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 낭자가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주면 어떻게 살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잎 하나 띄워서 줬다는 거죠. 원샷 할 수가 없죠. 나뭇잎이 둥둥 떠다니 입에 들어오니까. 예. 이게 고마워서 이 여인과 왕건이 훗날 결혼을 하게 됐다네. 이게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죠? 예, 전설적인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예, 일화일 뿐이고요. 예. 실은 이쪽 지역에 나주의 호족 세력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주 오씨 세력이에요. 예, 나주 오씨 세력들이에요. 예, 오다련이라고 해요. 오다련의 딸이 곧 훗날 장하왕후 오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장하왕후 오씨. 호족과 호족이 결합됐다 보시면 돼요. 왕건 세력과 나주 오씨 세력, 즉 나주 호족 세력과 결합이 됐다. 여 사이에 왕건과 장하왕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하고 왕건의 바로 직계 왕이 돼요. 두 번째 왕인 고래 혜정이 됩니다. 혜정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장하왕후 오씨 제가 하트 그려놨죠. 그죠? 그 밑에 오른쪽 옆에다가 적어놓으시죠. 법원직 기출 적어놓으세요. 연필을 살짝 적어. 법원직 기출로 이미 출제가 됐어요. 몇 년 전에 법원직 기출 문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아까 신화적인 것, 그죠? 네. 신화적인 내용들을 던져주고 요 시대 상황을 물어본 것이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왕들에 대한 정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내용을 쭉 했어요. 한 10분 동안. 자, 다 해놓고 출제가 안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또 사실이니까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고려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태조 왕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제 범위가 확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조 왕건부터 넓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태조 왕건 정책 160쪽입니다. 치민유도부터 가겠습니다. 치민유도 보겠습니다. 뜻은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럼 뭐야? 그 사이에 법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통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 항상 세금을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걷는 게 물론 가장 좋아요. 백성들로부터 가장 좋은 방향을 얻어요. 반응을. 근데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이렇게 걷어가요. 쌀 10석이, 10석이 생산되면 7 내지 8개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15명이야. 나머지 2석 내지 3석밖에 안 남지 않아. 이걸 그 다음 이듬해 농사 수확할 때까지 먹어야 돼. 가능해 이게? 지금처럼 뭐 라면도 먹고 뭐 빵도 먹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식이 쌀밖에 없는 거예요. 밥밖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항상 나타나는 얘기. 즉 봐보시죠. 신라가 망하는 상황에 봐보시죠. 10분의 7, 8 걷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태조가 나라를 건국했죠. 왕건이 건국했죠. 10분의 7, 8 걷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백성들이 호응이 없겠죠. 야 니네 나라 세웠다는데 뭐그 나라나 그 나라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보다 뭐 지지해달라는 얘기야? 통하지 않겠죠? 이거 뭐야? 그러면 10분의 1씩 걷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치민유도예요. 무작위로 걷지 말라는 얘기.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치민유도입니다. 두 번째, 흑창 갑니다. 10분의 1 걷어도 빈민들은 빈민이 있어요. 영원히 빈민이 있어요. 네, 빈민구제책. 빈민구제책, 흑창. 비슷한 거 이미 하나 있었죠? 고구려. 뭐가 있어요? 고구려 뭐가 있어요? 사창이요. 네? 네, 진퇴법이 나와야 된다. 이거 지금 일주일 전에 또 2주일 전에 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네, 진대법. 어느 왕 때?
고국 천황 때 누구의 거니? 을파서의 거니?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책. 성종 때 뭐로 바뀐다고? 명칭만 바뀌어. 의창으로 바뀐다고. 쭉 간다고. 쭉 간다고. 또 해봐. 복습이니까. 조선시대 뭐로 바뀐다고요? 한곡. 한곡으로 바뀐다고. 자,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그러니까 원곡 저는 모곡에다 이자를 10분의 1로 조금씩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쌀을 한 가마 빌려갔다. 그러면 이 정도 세금을 이자를 대서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누가 하게 되냐면 이 일을 공무원들이 전부 다이 일을 담당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약간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부패하기 시작해요. 세종대왕이 이걸 바꾸죠. 뭐로 바꿔요? 이게 사창제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창제를 받기 시작해요. 사창제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마을에 덕망 있는 인사가 회계하고 창고 관리를 하는 거야. 회계하고 창고를 관리하게 됐다.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죠. 그의 아들 때까지 가요. 그의 아들 때까지 이걸 해요. 근데 문종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뭐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 다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또 자기 뒷도문을 챙기게 된다고. 부패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부패가 늘어난다는 자기 공직사회만 부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쌀한 가마 빌려주더니 쌀두 가마, 세 가마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고리 사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는 거죠. 웃기는 건 이건 나라가 곧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는 거야. 흥선대원군 가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사창제가 또다시 등장해요. 이 사창제는 그러면 뭐야? 흥선대원군이 처음 실시했다는 지문은 옳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이미 세종대왕 때, 아니, 그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조선 전기의 갑인왕이 세종대왕인데 이분이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게 없는 분인데. 백성이 어렵다고? 왜? 공무원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 그럼 손 떼게끔 대하면 되잖아. 그게 사창제예요. 이 사창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 거예요. 중국 애들 우리가 가져온 거야. 차용해서 써먹은 거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중국 애들도 그만큼 이런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었다. 사창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제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부패가 쌓이고 있었던 부분들. 사창제, 사창제. 제가 이렇게 쭉한번더 정리해드린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문제를 외우지 말란 얘기야. 여기는 흐름을 보라는 얘기야. 흐름을 보라는 얘기야.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북진정책 가겠습니다. 자, 태조의 북진정책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요. 고려라 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계승하겠다는 뜻이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하겠다 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북호를. 그 다음에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갖게 됐다. 연호를 갖게 됐는 뭐죠? 우리는 황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한다. 중국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도 황제국이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황제국 표방. 단 문제가 뭐죠? 이제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칭제 근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잘라버렸죠. 황제라고 칭했느냐? 그거는 이건 연호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연호는 뭐였죠? 아까 천수. 이거 사용했냐고 물어본다고.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연호만 썼을 뿐이에요. 이게 태조예요. 이게 태조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강종가입니다. 자, 요건 사용하지 않았고 요것만 사용했다. 칭제 권원 이거 사용하고 이거 두 가지 다 사용했어요. 강조.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출제 요원들이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요. 칭제 권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강종은 칭제 권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죠. 강종은 황제라고 칭해라고 해요. 즉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는 거죠? 황제 폐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배하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족 왕건은요, 황제폐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칭제를 하지 않았다. 즉, 건원만 상했다. 드라마상에는 황제폐하라 불러요. 드라마상에는. 그러나 기록으로 보는 게 제대로 드라마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는 건원만 나오지 칭제라는 사용은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강정은요, 폐하 부르게 되는 거. 건원을 두 가지가 쓰죠.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강정에 관련된 부분. 구분 꼭 하실 수 있겠죠? 칭제의 근원을 누가 사용했고 안 했는지를 엄밀하게 구분하시. 이런 게 이제 시험 요소예요. 이런 것만 딱 뽑아래. 액기서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다. 봐봐요. 그냥 평양이면 평양이잖아. 동네 이름이니까. 근데 서경이라고 던져줬잖아요. 서쪽의 수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야? 제2의 수도처럼 평양을 중시했다. 평양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북진 정책을 의미해요. 개성보다는 훨씬 더 국경선과 가까워지는 거죠. 평양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는 어떻게 해요? 평양은 국경선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국방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북진 정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확장됐다. 영토 확장. 그 사이에 대동강에서 우리는 원산만까지밖에 통일을 못했죠. 신라란 나라가. 그죠?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동강, 원산만. 청천강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토 확장이 됐다. 고려의 태조 말년에 이렇게 영토 확장됩니다. 대동강에서부터 다시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됐다. 언제요? 태조 말년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확장됐을까? 전쟁을 했을까? 전쟁을 하지 않고 뺏었을까? 네. 전쟁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청천강까지 대동강에서 영토 확장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천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살수대첩의 그 살수입니다. 청청은 푸른 강이라는 뜻이에요. 푸른 냇가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그려야 되냐면 저쪽 좌측 창문에서 오른쪽 벽쪽까지가 흐르는 강물 정도 보시면 돼요. 흐르는 내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을지문득이 순화를 막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소 가죽을 통해서 여기 뚝을 만들었다 이거야. 수공작전을 펼치게 해서. 아니 저수지에 이만한 구멍 하나만 뚫려도 뻥 뚫려. 그거 터지고. 근데 어떻게 소 가죽으로 그걸 막을 수 있냐고. 수공작전.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나중에 혼났지 교수님한테. 어떤 놈이 시키게 거쳤냐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지. 들었다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엉터리 배웠어.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엉터리 교육을 받은 거죠. 수공작전을 펼쳤다. 청천강에. 소 가죽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나라들이 쭉 올라오고, 우리에게 한번 날려봐. 이렇게 왔겠어요? 누가 겨울가로 올라오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작전을 펼쳤다고 얘기하는데. 네, 요겁니다. 네, 청천강도 하나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 네, 만북의 사건 밑줄 그어둡니다. 만북의 사건. 만북의 사건 보겠습니다. 자, 거란이 우리 발해를 멸망시켰죠? 발해를 멸망시켰, 몇 년에 멸망시켰어요? 926년에 멸망시켰어요. 나라는 몇 년에 건국했어요? 고려란 나라는요? 네, 918년에 건국했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려가 건국됐기 때문에 발해 멸망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민들을요. 발해 멸망하고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 이런 순서도 물어본다고? 고려 건국 918년. 발해 멸망 926년. 근데 후삼국 통일도 물어본다, 이렇게. 후삼국 통일. 백제가 마지막으로 끝난 게 936년이에요. 최소한 이세 가지는 우리 연도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918년, 926년, 936년. 이 정도 순서는 잡아야 돼요. 네. 가장 기본적인 선후관의 순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란 애들이 우리 고려에게 잘해보자고 친선 우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네들 특산물이 된 낙타를 한 50여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다고요. 잘해보자고. 근데 얘네들은 우리 발해 같은 민족인 발해 민족을 갖다 멸망시킨 애들이잖아요. 태조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만복의 다리에다가 굶겨 죽여버렸어.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린 일종 아사시켜버린 거야. 아사시켰어. 남북의 사태. 그럼 향후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란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죠? 오호천선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특산물인 낙타를 선물했는데, 낙타를 다 굶겨 죽였으니까. 그럼 향후에 앞으로는 고려와 그란의 전쟁사를 우리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전개되겠죠. 일종의 이건 만북의 사건이다.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수용했다. 네. 발해가 멸망하자 이미 고려가 만들어 발해 유민들을 수용했고, 그다음 왕자 대강현도 왕시성을 하사하고 네. 받아들였다. 왕시성을 하사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사성정책이라 불러요. 왕시성을 하사했다. 사성정책. 성을 하사했다. 성을 하사했다. 그 다음에 결과 태조 말년에 영토를 대동강에서 청천강 이쪽까지 끌어올렸다. 국경선을 넓혔다. 호족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나라가 고려야. 그럼 호족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 첫 번째 해유책 중패비사. 중패비사. 중패비사는 말 그대로 중, 무겁다는 뜻이야. 무거울 중자야. 패는 비단 패자야. 비단, 즉 비단을 두껍게 한다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갈 예물을 두터이 하고, 그리고 호족을 찾아가서 내 신분, 내 자세를 낮추고 그 선물을 바치는 거야. 나와 뜻을 같이 함께 해주세요 하고 호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우위의 선물로 비단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그 당시 가장 귀한 선물이 이제 비단이었기 때문에 비단을 바치고 나와 뜻을 같이 해주세요. 이게 중패비사예요. 그 호족이 반대할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 비단을?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지. 왜? 받지 않으면 무슨 상황이 발생돼요? 전쟁이지. 이미 나라는 건국되었고 세는 이미 넘어갔는데 자기는 왕건 실어야 하고 거부할 수 있겠냐고. 받습니다. 받습니다. 대신에 왕건이 그 호족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 따님 이쁘대는데요? 제가 따님 데려갈게요. 따님 데려가요. 따님을 데려간다고요. 뭘 삼아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면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20하고도 9명이 됐어요. 29명의 부인이 만들어졌어요. 의장 여기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의장, 의장은, 의장은 삼천공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기록에도 없고, 그 궁궐 가봐도 도저히 삼천공녀가 먹고 잘수 있는 공간이 없어. 낙함에 떨어 죽었다는 삼천공녀가 국가대표 멀리뛰기 선수 정도 돼야만 뛰어내물 수 있어. 불가능해. 그리고 삼천명이 빠져 죽을 수 있는 강의, 그 강물의 높이도 아니야. 폭도 아니야. 불가능한 얘기야. 패한 나라에 대한 어떤 뭐 향수, 그 다음에 비하 뭐 이런 것들 때 아마 겹들여서 삼천공녀, 삼천공녀였지. 실상은 삼천공녀는 허황된 얘기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이분이 플레이보이인데요. 29명. 네. 근데 그것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드님 계시네요? 큰아들 데리고 갈게요. 네. 큰아들 개성으로 데리고 가요. 이걸 뭐라 불러요? 무슨 제도라 불러요? 인질제도? 볼모제도? 인질제도. 기인제도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호족을 끌어들이되 호족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안전장치를. 결혼정책, 그 다음에 인질제도인 기인정책들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결혼정책 보겠습니다. 29명의 부인. 호족 세력 통합을 위해서 29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다. 근데 이게 왕건이 살아생전에 상관이 없죠. 살아생전에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왕건이 29명의 부인이라면 거기에 태어난 자식을 한번 계산해 봐봐. 한 사람도 두 명씩만 태어난다고 생각해 봐. 몇명 되겠어? 30명 잡고. 2, 3은 6. 그렇게 못 해도 한 3, 40명은 되겠지. 다 반 털어가지고, 그죠? 한 3, 40명은 될 거야. 자, 근데 왕이 죽었어. 왕건이 죽었어. 자, 한 30명 정도 왕자가 있다 쳐봐. 물론 공주도 있을 거니까. 30명 많다. 반 줄이자. 한 15명으로 줄이자. 자, 15명의 왕자, 왕이 계승권자 있다 생각해 봐. 근데 자기 애할아버지가 다 다르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남성분들 계세요. 여기 본인이 애할아버지를 생각해 봐. 그럼 거기는 손자가 있겠지. 손자가 왕이 계승권자겠지. 자, 생각해 봐. 네가 할아버지를 생각해 봐. 본인의 손자가 왕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호족의 손자가 아들이 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자기 손자가 왕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치열한 왕이 쟁탈전이 향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이 고려전기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가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사성정책. 개국이나 국가 업무에 큰 공이 있는 자에게 성을 하사했다. 호족 해유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이 있잖아요. 뭐 김씨시, 박씨성 이런 게 있잖아요. 신라 시대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거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족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냥 길동이, 호동이 이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이걸 가장 부러워해요. 에요. 나도 성을 가지고 싶다. 근데 성이 없어요. 근데 호족이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요. 그리고 왕건이 왕이 됐잖아요. 왕건도 그냥 이름이에요. 왕씨가 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왕건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이 성이 다 달라요. 없어요. 성이 없어요. 이름만 나와요. 왕건도 어떻게 호족 시절에 뭐예요? 나도 이름은 있지만 성을 갖고 싶다. 왕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주지를 않았어. 근데 호족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왕건이 얘네들에게 지금 성을 하나씩 주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뭐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뭐 경주 최씨, 뭐 제주 고씨 이런 다양한 성씨들의 본관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해 가셨죠? 네.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관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성 정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역분전 볼까요? 역분전. 역분전 앞에 별표를 한번 할까요? 역분전. 역분전 앞에 별표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 같은 세력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지방의 유력함을 갖다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죠? 호족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아요? 문벌? 귀족이 잡아요.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아요. 선생님, 문벌 귀족이 뭔가요? 문벌에서 이 벌은 벌열 가문의 약자예요. 벌열 가문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열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이 3대가 연이어서 관직에 진출하는 가문을 갖다가 우리는 벌열 가문이라 불러요. 벌열 가문이라 불러요. 그 권력층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 불러요. 문벌 귀족이라 불러요. 자, 문벌 귀족이 부패하죠. 보수화되기 시작하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보수화되고 개혁을 하지 않죠. 부패하기 시작하죠. 들이 없죠. 이걸 뭐라 불러요? 무신 정권들이 문벌 귀족을 엎어버린다고. 근데 무신 정권들은 국방이라든가 여러 부분 잘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얘네들도 부패하게 됐어요. 왜? 문벌 귀족들이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근데 하물며 문제는 국제 정세까지 눈이 어두워졌어요.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어요. 무신 정권식에 결과적으로 강화도로 피난가는 원나라의 공격을 받고 몽골의 공격을 받고 피난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요. 굉장히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신 정권이 엎어지기 시작하죠. 누구에게? 원나라에 드디어 내탕을 시작했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권문 세족이라 불러요. 권문 세족이라 불러요. 자, 봐보시죠. 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무엇까지 하는 거예요? 세습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야. 그럼 나도 장관 자리 가는 거야. 이 세습된다고. 야, 우리 아버지 장군님이셔. 내가 서울, 우리 아버지가 서울시장님이셔. 권문세족이라고. 무서운 거죠? 무섭습니다. 썩습니다, 얘들도. 등장한 게 뭐죠? 다시? 신진? 4대부예요. 우리 고려사를 공부할 때 다섯 개 권력층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일종의 분류사죠. 자, 이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란 건 뭐예요? 공무원? 월급을 얘기한다고. 어떻게 월급이 지급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조건 시험문제 나온다고. 자, 우리 하프 모의고사에 뭐 나왔어요? 신라시대 공무원 얼굴 물어보잖아요. 중대 뭐 했습니까? 하대 뭐 했습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 것도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 어떻게 또 이거 낼 거야, 또 이제. 모르겠어요. 낼지 안 낼지. 마음만 그러는데
실제 제가 문제를 낼 때는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열 문제이기 때문에 낼 게 별로 없어. 선별해서 그나마 이건 알아야 되겠지 하고 내준 거야. 자, 역본적으로 갑니다. 이거 농공 행상에 따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인품이 반영돼. 농공 행상이란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만큼 많은 성과, 전과를 내세웠느냐. 그게 따라 주는 거예요. 농공 행상이에요. 이걸 농공 행상이란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관직도 나가야 되잖아. 그냥 줄 수 없자. 공무원이든 열심히 일했든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칼 갖고 싸움은 잘하는데 문제 이게 들어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말끝마다 쏜 쌍욕이고 아주 무식하고 그 사람을 관직으로 앉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품이에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농공 행상과 인품을 같이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반영했던 뜻. 자, 문벌기조를 가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전시가 제도가 등장하게 돼요. 전시가 제도가 등장하면 좀더 체계화가 됩니다. 왜냐면, 이네들, 호족 귀족들과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전부 다 국가의 경험이 있는 애들이 다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고려의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거의 완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중앙과 정치 제도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장기간에 부패하게 돼요. 전시가라는 제도가 등장했다. 전시과. 밭전자죠? 이건 뗄나무 시자입니다. 네. 농가 밭, 그 다음에 뗄나무를 갖다가 지급하게 됐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조권만 지급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 토지든 수조권만 지급되는 겁니다. 소유권 지급되면 안 됩니다. 자, 전시가 세 가지가 있죠.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그 다음에 경정 전시과.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겠습니다. 시정 전시과, 경정, 목종, 문종 시기에 요 두 개는 전현직에 지급하고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여기는 현직자에게만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신정권 시기. 무신정권 시기에는 특별하게 토지제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힘을 이용해서 무신 권력들의 힘을 이용해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해가고 대농장을 경영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권문세족 시기 봐볼까요? 이때도 신진사대부들이 대기한 과거 시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과거 시험이 계속 진행됐을 거 아니야. 자, 공무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 월급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이게 녹과제냐. 예. 권문세제 권력을 잡을 때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녹과제입니다. 녹과제는 단 경기도 지역에 8현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줄 토지가 없어요. 새롭게 만든 거니까. 왜? 얘네들과 얘네들 권력을 다 나누고 감점하면서 모든 토지를 다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솔직한 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책을 읽어보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여기에다가. 땅에다가. 그만큼 얘들이 뺏기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가장 중요한 뭐가 나타나야 돼, 이제? 과점법이 등장해야 돼. 누구에 주는 거예요? 전현직에게. 어느 땅에 한해서? 경기도 땅에 한해서만 지급하였다. 이게 과점법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흐름만 잡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너무 깊어지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흐름만 잡으세요. 권력 집단과 토지제도 두 개만 딱 일단 며칠 한번 해보세요. 권력 흐름 순서와 토지제도만 며칠 한번 하시고 다시 이제 최저 왕건에 대한 정책을 계속 이어갑니다. 찍으세요. 뭐, 안 찍어도 되는데 앞으로 수없이 해요, 제가. 아마 이거 수없이 아마 몇십 번할것 같아요, 제가. 실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체를 다 해요. 신라, 고려, 조선까지 다할 텐데 칸이 좁긴 해요. 전체 화면을 다 써야 돼요. 신라 것, 고려 것, 조선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견제책 보겠습니다. 사신간 제도. 사신간 제도 보겠습니다. 중앙의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신간으로 임명하였다. 민신 안정과 권력의 해유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역할,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추천했다. 부호장 밑줄 그으시고 향리 밑줄 그으시고. 그래, 최초의 사신간은 경순왕 김부이다 밑줄. 김부이다. 자, 이거 사신간 제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혼자 하셨던 분들 가장 이제 맹점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막 애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신간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돼요. 사신간 제도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됐습니다. 고려가 건국됐습니다. 자, 왕건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동네는 잘 알겠지. 왕건 집이 어디죠? 고향이? 개성이잖아. 그럼 개성에 대해 누구봐도 잘 알겠지.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 자, 근데 개성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까요? 전국에 우리 조선시대 보통 팔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고려시대는 이제 오도가 만들어지지만 도 밑에는 다시 뭐가 있어? 군단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군단위에, 오늘날 시단위에, 오늘날 군수나 시장을 임명하려 치면, 과거 시험도 없지, 아직. 아는 사람도 없지. 내 정책을 잘 반영하는 사람도 없지. 결과적으로, 봐봐요. 중앙의 관료 중에, 이 지역민들이 있어. 경기도, 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지역 출신들이 있을 거야. 다양하게, 중앙에. 이 사람들 갖다 사신간으로 임명하는 거야. 이 사신간의 역할을 봅니다. 이 역할은 부호장 이하의 관직을 임명할 수 있어. 향리도 포함된다. 부호장이나 향리를 포함시켜서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얘네들의 임명권을 가지게 됐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시장 군수를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 왕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신간을 임명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줬다는 얘기야. 이게 최초의 사신간 제도. 그 최초가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그 본명 김부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사신간으로 임명되었다.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국가의 체제가 아니죠. 국가의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직자를 뽑아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인맥을 통해서 관직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 앞으로 고려사를 공부할 때꼭 8명의 왕을 애워야 돼. 나머지 애우라고 하지 않게요. 고려 중기 왕들 애우라 하지 않게요.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좀 읊조리면 이거 애워져요. 오늘 여러분들 암기 코드 이거 무조건 하루 동안 이걸 다 애우시기 바랍니다. 태해정강 경성 목표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해정강 경성 목표. 요거 초만 붙이고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건국자에게 조,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이 다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붙여요. 태해정강 경성 목표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봐보시죠. 태조 때 사신간을 임명하죠. 그리고 지방에 이러한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죠? 자, 봐봐요. 성종 때 처음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지방관을 파견하잖아요. 지방관을 파견한다고. 누구의 권위? 최승로가 권위하죠. 시무 몇 조? 시무 28조. 시무 28조 시험에 나오면 다 안 나온다고 22가지가 전해지는데 28가지 중에 다 안 나와. 정해진 게 딱 정해져 있어. 하나는 지방관을 파견하다는 얘기. 즉 그때 용어로 보면 뭐예요? 예관을 두소서. 외부의 관리를 파견해서 예관을 두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사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불교에 너무 빠져있더라. 불교보다는 뭐에 심취했으면 좋겠다? 불교.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거든. 이때 뭘 파견해요? 12목의 목사를 파견한다고. 누가요? 왕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고. 12목의 목사를 파견한다고. 성종이 12목의 목사를 파견해. 자, 그런데
시장과 군수가 두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장이나 군수가 두 명이면 안 되지 않아? 머리가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새로운 관리가 임명됐잖아. 그렇다면 기존에 부호장과 향지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날라가는 거잖아. 자리 잃었잖아. 아니 짱이 두 사람일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 역할이 이제 새로운 역할을 다 등장했다. 그럼 얘들은 잘린 거죠. 섭등 말로. 그럼 얘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얘들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향리로 격하된 거야. 향리랑 얘네들 밑에 소속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극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그 춘향전 가끔 드라마나 영화로 하는 거 있죠. 춘향이를 못 들고 구는 애가 누구예요? 새로 부임한 사또? 누구예요? 변사또.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숙청들하고 요구하잖아요. 이 사람은 관기잖아요. 관기. 아무리 관기여도 공무원이 그 여인을 탐하면 안 돼요. 수청을 들라, 뭐 탐한다, 이런 것은 불법이에요. 그거 알려지면 탄핵감이에요. 아무리 관계여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켜야 할게 있고 지키지 않을 게 있는데 문제는 변사또가 누구를 부릅니까? 이봐라, 이방 부르죠. 저기 남원골에 가 있는 누구를 잡아오라고 얘기해요? 춘향이를 잡아와라, 수청들에게 그러죠. 춘향이 이미 애인이 있잖아요. 난 도저히 그 사람 생각도 없고 나는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갈수 없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잡아다가 계속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되게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들이 아마 춘향전을 통해서 그려지잖아요. 이때 이방이 있죠. 이방이 있죠. 그 이방이 향리야. 거기 육방제도가 있죠. 자, 중앙정부에 뭐가 있죠? 육부가 있죠. 이조판서, 예조판서, 소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다 있죠. 6명의 장관이 있죠. 지방정부에 뭐가 있는가? 이방이 있는가? 육방이 있는가? 이방부터 공방까지 있는가? 똑같아, 역할이 하는 일이. 규모만 다를 뿐이야. 여기 중앙의 전체적인 부분, 그 고을에 육방이 있는가? 이 사람을 향리라 부른다고. 자, 내가 남원의 군수로 새로 부임했어. 예를 들어, 고려시대. 응? 기존에 짱했던 애들 있지? 얘들 둘이 왕이 될수 없잖아. 잘려야 되지. 그럼 얘들 어떻게 내 밑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육방제도 들어온다고. 이방이 되고, 호방이 되고, 공방이도 이렇게 되는다고. 얘들이 시켜. 이게 육방이야, 시켜. 여러분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합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비추하면? 짱이 돼, 향리가 돼. 향리가 되려고 이렇게 난리잖아, 지금 여러분들. 향리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지금. 향리가 되더니 난리잖아, 지금. 재밌는 것은 고려의 향리는 월급을 받아. 조선의 향리는요, 월급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향리가 되고 싶으세요? 고려의 향리, 조선의 향리. 두 개도 선택한다면. 고려의 향리가 낫지, 월급 받는 게 낫지. 연락이 이랬는데 월급 안 주고 어떻게 열받지, 진짜. 고려의 향리는 월급을 받아. 예협쟁이라고는 월급을 받아. 대신에 조선의 향리는 월급 받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집에 처자식이 있다, 조선시대 향리는.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처자식 오늘째 굶어야 돼. 내일도 굶고 모레도 굶고 계속 굶어야 돼. 내 한번 버려서 처자식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내가 한번 버리면 어떻게 돼? 내 더러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아, 저 추접스러운 인간. 이 소리 듣게 되면 어떻게 처자식은 배를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조선의 향리들 어떻게 부정부패하고 손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요.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은요. 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이크 잡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 한 가정을 떳떳하게 일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공무원 얼굴 쥐꼬리만 알려줬어.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누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아이, 그걸 왜 하니? 이렇게 비아냥됐어요. 비아냥될 정도였어. 왜? 남들로부터 대우도 받지 못해. 눈초리도 별로 달갑지 않아.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얘기하면 맨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만 기억에 남는 거야, 사람들. 내가 시청에 업무를 보러 왔는데 뒷돈을 주지 않으면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대.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걸 왜 하냐고. 아주 사회로부터 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에서. 이게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여러분? 대기업의 월급의 80%가 육박하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명령한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영삼이요?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공무원 월급이 점차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이 80%, 90%까지 갈 수 있게. 대신에 정년을 꽉꽉 채우게 되면 어떡해요? 대기업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연금 혜택을 주게 됐어요. 그 여러분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다 따져봤더니 대기업은 가면 40이면 다 잘려. 아주 능력이 특출한 놈 아니면.
그죠? 툭 쳐난 다음에 다 잘려. 선생님 친구요? 30세 중반에 다 나왔어. 그 버틴 애들 몇명 있긴 해요. 네. S 무슨 이런 전자 뭐 이런데 버틴 애들 있어요. 물론 이제 급선 많이 올라갔죠. 네. 간부가 됐죠. 그 애들 얘는 다 나와요.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만뒀니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출근은 있는데 퇴근 시간이 별도로 없다는 거야.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출근 시간은 있어.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야. 뭐 하라는 얘기야? 몸 바치라는 얘기잖아. 회사에 와서. 몸 바치라는 얘기잖아. 대신에 먹고 자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시간이 별로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가정이 무너져. 퇴근 전 저녁이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어. 칼퇴근하잖아요. 직장생활 혹시 해보신 분 계시면 어떡해요? 직장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원래 좀 공부도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지만 거기에 비하면 떳떳하잖아요. 왜? 공채 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낙하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채에 보려고. 야, 너무 옆으로 샜다. 향 얘기하려다가 너무 샜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봐봐요. 현종 때 가면 주현공거법이 생겨요. 주현공거법. 향유들에게 과거시험 기회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향유들에게 과거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즉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향유들은 고려 향유들 과거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향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인제도. 호적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방 호적의 자재를 서울에다 갖다 잡아놓는 것. 일종의 기인제도. 골모제도라고 그러죠. 이거 할 때마다 또 계속 얘기해 보는 거죠. 통일신라도 이런 유사한 게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지금 벌써 서너 번째 온것 같은데. 통일신라 상수리제도. 고려 기인제도. 조선 경절이제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은, 네. 골모제도에 관련된 부분, 각 나라별로, 시대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 도모, 후녀십조. 후녀십조, 후대 왕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를 적은 거죠. 일종의 유훈이죠. 네. 불교 숭상. 불교를 숭상해달라. 그 연등의 팔간을 가감치 말라. 연등의 팔간을 그대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연등회와 팔간회. 연등회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연꽃에 등에 불 피우는 것들이고, 팔간회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도교에 관심이 들어오긴 하지만 불교적 행사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계와 계명요서를 통해서 신하들에게 지키라고 할수 있는 얘기들을 전해주는 것들. 전계와 구분하실 것두 개를. 후손에게 얘기한 것과 신하들에게 얘기한 것이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구분할 것두 개를.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후손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구분해달라는 얘기. 숭불정책. 한 페이지 넘깁니다. 162쪽. 연등회와 팔간회를 가감하지 말고, 네, 성대하게 치러달라. 승록사를 설치했다. 승록사. 승록사. 스님들의 승적 관리하는 겁니다. 네, 스님들의 승적을 관리하는 승록사를 설치했다.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등 사찰을 건립했다. 법왕사, 흥국사 이건 개성에 있어요. 법왕사, 흥왕사는 개성에 있고요. 개태사가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개태, 열렸다. 열 개자. 클태, 크게 열렸다. 이건 논산에 있어요. 논산은 후삼국시기의 어느 나라 땅입니까? 후백제 땅이죠. 즉 후삼국 중에서 후백제를 정벌할 때 가장 오래 걸렸죠. 가장 마지막으로 끝냈죠. 후백제를 정벌하고 난 이후에 논산에다가 그 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개태사입니다. 즉 큰일을 이룬 거야. 후백제를 제압하고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됐다. 그래서 개태사 열렸다. 큰 뜻이 열리게 됐다. 조선의 비보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모든 지역에 사찰을 갖다가 편제했다. 일명 비보사찰이라고 한다. 풍수의 적용을 받아 절을 짓게 됐다. 네. 도선선사의 비보수를 이용했다. 도선은 누구예요? 왕건의
스승입니다. 왕건의 스승입니다. 도서는 왕건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는 풍수지리를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의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도선비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선이 쓴 비밀스러운 기록이다는 뜻이에요. 네.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도선은 왕건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신라의 수도 경주죠. 경주는 이미 쇠했으니 경주에 신라의 수도 경주는 1000년 동안 그동안 쇠했으니 새로운 수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선비계에 따르면 아마 이게 왕건의 고향이 개성이 아닐까 여기에 실렸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지 문제는 도선비계가 전해지지 않아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도선의 도선비기란 책 정도는 하나 거기 살짝 적어 놓으세요. 도선비기. 됐죠? 네. 좌측에 후녀숫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후녀숫자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회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